이름 김태원, 생년월일 1965년 4월 12일생, 올해 나이 47. 대한민국 노안의 최고봉 자리를 놓고 이회수 선생님과 엎치락 뒤치락하고 계십니다. 미남미녀 5남매 사이에 돌연변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 여학생을 꼬시려고 독학으로 깨친 기타 실력을 신의 경지에 올라 강남의 신대철, 이태원의 김도균, 강북의 김태원으로 기타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80년대 밴드 디엔드를 결성하지만 데뷔하기도 전에 디엔드! 하지만 동네 후배 이승철을 보컬 영입해 부활을 탄생시키고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저도 닥터피쉬를 결성했다 해체하고 UV로 가요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공감대가 없나? 하지만 2집 발표 후에 대마초 사건으로 부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때 열애설 상대였던 이승철은 마지막 콘서트와 함께 부활 멤버에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팀은 순식간에 공중분해 술독에 빠져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 보석 같은 보컬 김재기 씨를 만나 3집 녹음 중 교통사고로 바람처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김재기 씨의 동생 김재희 씨가 긴급 투입된 3집 사랑할수록은 음반 판매량 100만 장 돌파!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이후에 런인아웃의 히트를 끝으로 또다시 침체기로 접어듭니다. 2002년 그룹 부활을 위해 이승철 씨와 13년 만에 재결합을 선언! 불의 명곡 네버엔드 스토리를 완성! 그의 KBS 가요 대상 작사 작곡생을 싹쓸이하면서 대박 히트를 치지만 또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안드로메다급 사천 입담을 눈여겨보던 김구라의 선견지명이 적중을 하면서 예능계 입문! 전설의 기타리스트에서 국민 할매로 이미지 급반전! 남자들의 로망, 긴 생머리에 24인치의 잘록한 허리, 귀태가 아름다운 할매 락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집 할매보다 몸매가 많네요. 남자로 자격 갖추시랴, 위대한 후배 탄생시키시랴, 그렇게 바쁜데도 호시탐탐 라디오 스타 DJ까지 노리는 우리 할매는 욕심쟁이! 조금 많이 하셨다. 네, 아.